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대성사 봉축 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들도 지나가도 하겠습니다. 동천연로 한장고 매일생한 불매향 월도천유 여본질 류경백별 우신지 네 문장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천연로 항장고, 동천연로, 오동나무가 천년이 지나도, 천년이 지날 정도로 늙어도 동천연로 항장고, 항상 그 곡조를 유지한다. 매 일생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매 일생한 불매향,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도 천유 여본질, 월도 천유, 달은 수천 번 이지러져도 상연, 하연, 초생달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월도 천유 여본질, 달은 수천 번 이지러져도 그 본질을, 그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류경백별 우신지, 버드나무 가지가 수백 번 분지러지고 떨어져도 갈라져도 또 우신지,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한시도 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거기서 다 쓰지 않았고 두 번째 거 매 일생한 불매향 그것을 제가 그냥 썼습니다. 여기 스님께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동참 대중은 부처님의 법을 만난 다법생내 인연으로 나와 이웃 일체 중생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깨달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이루게 할지니다. 연후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처님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 모든 경고 소멸하고 세세생생 날정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향하여서 일체 중생 제도하여 부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할지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불기 2565년을 맞는 올해의 봉축표 또한 희망과 지호의 연등을 밝힙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자 가르침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피로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불자 여러분과 도민 모두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65년 5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일체 중생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 화합과 상생의 길이 열리기를 발언하며 저와 충북 교육 가족들도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언제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님을 대신해서 대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스님을 비롯한 우리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로 나라를 밝히고 이웃을 위로하게 되기를 합장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주호영 합장 대독했습니다.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그 깨달음을
멀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깨달음이란 깨달음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해철저리처럼 행심 반야 바람일다 깊을 심으로 많은 영혼을 만지고 자기를 버리고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는 해철스님을 존중하고 또 위에 또 우리 부처님도 존중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면서 이곳에 와서 잠시라도 안식하고 이루어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반야심경을 잠깐 우리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환자재